빨리 빨리. 아 뭐야? 아 나 이거 세상에. 12월 1일입니다 저장. 여기다가. 며칠 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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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 우리 카페 갈까? 길을 놓칠 것 같아. 카메라 카라멜 먹을래? 오 좋아한다. 디저트 먹자. 좋아. 시끄러운 곳이었다고. 아 진짜 왕자님하고는 오 당신이 붙어 있었으니까래. 좋아. 어 지은이 좋아. 지은아 지은이 안 되니? 아 네로 진짜. 아 네로는 왜 집에 또 있어? 12월 3일 저 세이브 두 개 나요. 언제 희세가 나타날지 모르니. 희세 언제 나타날지 몰라. 다큐. 어 여기 있다. 뭐 할 때 나올까? 어 피부 관리. 지은아 어때? 피부 관리 하는 사람? 성수에 무겁대. 어 좋아. 희세 만났대. 아니야 지은이 만났어. 자 지은이 보자. 지은이 35 올렸습니다. 35까지 좋아. 부담감 쩌니까 공부 한번 해주고. 어 여기 있다. 어 공부할 때 나타나겠지? 지은 안녕 말 걸자. 지은이 만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37 어, 이제 하반 보면 나타나겠지? 지은아! 지은아 안 나와. 지은아 어딨니? 지은아 요즘 지은아 우리 나가자. 지은아 우리 공원 가자. 공원 풀꽃 꽃 좋아해? 그림을 그린다. 응 졸려. 즐거웠대. 문 열어줘. 오 40 챙겼습니다. 자 외출. 아 진짜 네로 배드엔딩 시키려고 일부러 저기서. 아니야 화장하자. 아니야 화장. 12월 10일입니다 어 오늘은 다큐를 보는 거야. 아 여기 있다. 부담감 쩌는데 나 건데 일단 요리하자. 지은아 말 걸기. 안녕 사과. 브로콜리 싫어. 사과를 조금 브로콜리 싫어하구나. 브로콜리 지혜가 좋아한대. 야 오늘 공부해야 돼. 디저 나 디저 공부 열심히 하자. 13일 어 또 뭘까. 북적북적하다. 어 하트다. 말 걸기 오 로 세이브. 어 1번에 날게요. 왜 몰려있지? 뭐야? 모델 때문에? 저기요 아줌마 거 살아요? 뭐야 얘는 진짜 어이가 없네. 얘 뭐하냐 지금. 아 장난하네. 엄마 멀쩡해. 우리 지혜 오빠가 거기 사는데 아줌마도 거기 산다는 거예요? 뭐야 얘. 오빠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아줌마. 그러는 내가 키우는 애들이다. 어. 오빠 제 것도요. 이거 엄마가 몸에 줬다 캔긴데 오빠 먹으라고 가져왔어요. 예. 아가씨. 아가씨라 불렀지롱. 오늘 저녁은 스파게티예요. 오늘은 제가 요리하겠습니다. 아유 속이 시원하다 이거. 여기서 벗어나자. 지혜야 들어가. 저까지나 먹고 누군데 감히 저러노. 지가 무슨 마누라인 줄 아나. 맞다 내 마누라다. 어쩔래. 그 밖에 아는 애들이야? 네? 밖에서 선물 주던 여학생들 말이야. 누구야? 여학생들이죠. 그러니까 팬들이겠지. 아가씨 마늘을 사야 해요. 뭐요?
제가 다녀올게요. 아우 소리야. 팬이 생길 걸까? 맞아, 멋있으니까 멋있으면 된 거지. 종달새님 감사합니다. 잘 생겼어. 스트레스를 좀 자 화분에 말 걸기. 이거였어? 아 지은이 만났어야 됐는데. 아 지은이 안녕. 줄 게 없어 니한테. 지은이한테 뭐 줘야 되냐? 피로회복제는 누구한테 줘요? 45. 얘랑 나가자. 시끄러운 거 싫어하니까 얘는 서점 데리고 가볼까? 재미없다는 게 뭔지 모르겠다 했으니까. 아 책 좋아하네. 그림책. 그 만화책이야. 흥미로워. 주위를 살핀다. 찢어진 책장 이런 거. 오 니가 든다고? 오 야 웬일로 지금 말을 많이 하냐? 안돼 집에 있자. 스트레스가 좀 쌓였구만. 자야겠어. 누가 졸려요? 아 지은이? 지은한테 졸리니까 줘야 되나? 그렇네. 그렇네요 진짜. 오늘은 말을 걸어볼까? 인생 무상이요. 말 거는 건 아무것도 뭐라 해야 되지? 오르기만 하고 막 부담감 오르고 스트레스가 오르는 거 없네요? 다른 건 다 오르는데? 지은이 공부할 때 오겠지? 아, 안 왔다. 책 9일. 지혜 할까? 그래? 할 게 없다. 매력이나 올릴까? 이게 지혜 놓자. 뭐 지혜 만나면 지은이 만나고? 이거 그래. 그렇지? 반대요. 됐다 여기 있다. 아, 다큐보장 안 나왔다 세상에. 부담감 쩐다. 어쩌지? 이거 한번 나갔다가 이거 그냥 큰일 나겠는걸. 이거 공부 한번 해야겠어. 또 뒤지기 전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세이브 한번 5번에 외출. 지 안 된다. 토요일만 할 수 있나 봐 쟤네 둘은. 아 짜증나네. 물 주자. 없어. 월요일날 아무도 없어. 또 말 건다 지혜가. 아니네 크리스마스 아무도 없네. 약속도 안 잡고 했는데 외출이라도 하자. 초량해 보인다. 아저씨? 어? 어? 지혜야. 지혜야. 웬일이세요? 혼자이신가요? 응. 집안에만 이렇게 답답해서 나와봤어. 초량해 보이 들린다. 그것도 지혜 앞에서. 오늘이 크리스마스인가요? 맞아. 크리스마스야.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들 밖에 나갈 거 없더라고. 난 오늘 다 같이 케이크 먹으려고. 그러셨군요. 지은이는 어딨어? 난 너랑 맞아. 같이 나간 줄 알았는데. 도리님은 지금 집에 계실 겁니다. 없던데? 아, 너는 밖에서 뭐 했어? 여자 만난 거 아니냐? 오늘은 하루 종일 촬영이 있었습니다. 오. 일 끝나고 집에 가는 중이었던 거야? 같이 집에 돌아갈까요? 아니 좀 놀자. 아가씨 응? 미리 알았더라면 촬영을 취소했을 겁니다. 내 심장. 응? 그게 무슨 소리야? 크리스마스에
아가씨가 혼자 계실 걸 알았더라면 몇 살이냐 이 함께 있어드렸을 텐데. 술 한잔해요 날씨가 쌀쌀하니까 따끈따끈 국물에 소주 집에 불이 들어와 어때요? 있어 저 아가씨 응? 어. 이거 편지인가 봐 이거 난 네 기쁘다 정말 기쁘다 나 이런 거 전혀 못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촬영이 있다 했는데 카드를 써줬어 고마워. 나는 아무것도 준비 못했는데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지혜가 다정하게 웃었다 정말 기뻐 빨리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다 지혜가 골라준 크리스마스 카드 너무나 행복해졌다 뭔 가방을 안 줘서 사 별로요 쟤 장난해? 제가 돈이 어딨다고 하트 생겼었구나 나 못 봤다 하트 생긴 거 다큐를 보자 아 공부 아니 다큐 봐야 되네 다큐하고 다음에 그거 할게요 민들 내주자 어 브로콜리 다큐멘터리래 어 그 도배걸렸어 나가면은 강퇴 되니깐요 나가시면 안 돼요 부담감 쩔어 이제 공부해야 돼 어 스트레스랑 쩐다 어떡해 나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나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부담감 스트레스는 한번 참을 수 있겠지 됐다 야, 자야 된다 이거 야 자 아 나가면 되지 나가면 스트레스 괜찮 스트레스 괜찮 나가면 나가면 괜찮지 약?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기다려봐 일단 저장 한번 세이브 자 여기다가 9번에 했습니다 9번 지혜 데리고 공원 가자 도시락 그래 도시락 먹장 어? 아가씨 있으면 좋다고 했어 걔가 정말? 그렇지 그림을 그린다 존경스럽대 와 지혜랑 아까 영화관 갔었는데 파워레인저 봤다니까요 파워레인저는 아마 걔랑 가야 되나봐요 지수? 아 지수란다 지연 지연이랑 가야 돼 응 너랑 가야지 헐 말했는데 나갔어 못 참았나봐 어 일단 어두운 공간 여기가 어디지? 어 뭐야? 왜 꼭 하나둘씩 실수를 하니? 악몽 아니니? 엄마 목소리다 뭐든 완벽해야지 시험 점수가 이게 뭐니? 나도 실수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왜 엄마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걸까? 몇 번을 말해도 똑같구나 그래도 92점이면 못한 건 아니잖아요 다른 애들은 부러워했다고요 100점이 아니면 다 쓸모없어 92점은 쓸모없나요? 쓸모없어 나는 쓸모없나요? 넌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거야 아 스트레스 때문에? 수가 있어야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가? 자녀 잠깐만 넌 엄마 배드엔딩 각이다 이거 아가씨? 어 아니다 아가씨?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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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가 밝아졌다